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이제 상당히 불안감을 안기다 주었던 그 은행 위기, 크레딧 스위스발 그런 은행 위기가 진압이 됐네요. 예. 스위스의 일대 은행인 UBS가 이제 인수 협상 처음에 1조를 오파를 했다가 이제 1조가 그냥 거절당하니까 한 4조 정도 낸 것 같네요. 예. 4조 2천억. 예. 피벗 이펙트라 해가지고 상대방하고 이렇게 협상을 할 때 초기에 어떤 조건을 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UBS는 1조 원 정도를 오파하는 것이 턱 없는 가격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협상이 진행되면은 처음에 낸 가격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뭐 피벗 이펙트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니까 뭐 1조가 턱 없는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장가치가 7조인데 시장가치가 뭐 주가가 폭락해가 7조인데 1조 원에 사겠다 15% 7분의 1 가격을 오프한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스위스의 그 정부 당국이 개입해가지고 4조 2천억 정도의 인수하는 걸 하고 그다음에 또 스위스 정부가 상당히 돈을 좀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타결이 됐네요.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 UBS가 자국의 글로벌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기로 정격 합의했고 그 액수는 4조 2천억 정도. 그래서 이제 오늘 막 끝난 그 미국의 그런 뉴욕 증시는 상당히 주가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온라인판 메인 화면이 미국의 주식 가격이 오른다. 크레딧 스위스가 구제됐다는 그런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US닥이 오른다. 이런 내용이 지금 일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어떤 스위스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그 크레딧 스위스 주가가 폭락하니까 540억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약 71조 원 정도의 일종의 긴급 자금을 수혈을 한 거죠. 처음에 UBS는 크레딧 스위스의 인수 가격으로 10억 달러를 제시했지만 결국은 그보다 3배 높은 7분의 4 정도 시장 가격에 스위스 정부는 이번 인수를 위해서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손실을 막기 위해서 90억 스위스 프랑 12조 7천억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업자들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결국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상당 부분 보전을 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타결이 됐네요. 그리고 이제 만일에 파산이 됐으면은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라는 것은 뭐 그냥 종이 조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다행히게 크레딧 스위스 주주들은 22.48주당 UBS 한 주를 받게 되면 그런 거래가 돼. 그래서 손실이 크겠죠. 주식 투자할 때 항상 장기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장기 분산 적립 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계속해서 사 모으는 것을. 예. 그렇지만 뭐 막대하게는 손해를 봤겠죠. 주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으니까. 예. 그래도 이제 다행스럽게 문제가 타결이 된 것 같다. 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